네, 아침 7시입니다. 네, 가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란치라고 하는 도시까지 한 250km를 달려가야 됩니다. 네, 롱저니가 될 것 같아요. 저거 숙소 주인이 키우는 멍멍이들입니다. 바이바이. See you. 바이바이 dog. 네, 고속도로 달리다가 또 기름 넣고 짜이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기르는데 또 일이 생겼어요. 나보다 뒤에 온 녀석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옆에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따졌죠. 물론 화는 내지 않고 따졌습니다. 목소리만 좀 키워가지고 화난 척. 왜 제가 뒤에 왔는데 쟤부터 다시 넣어주느냐, 기름을 넣어주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름통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의 기름통을 딱 닫고서 나부터 넣어라 그랬더니 주유원이 안 넣어요. 나를 또 그쪽에 가서 또 넣는 거예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따졌죠. 너희들은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뒤에서 기름 차례를 기다려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서 얘기했더니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 해요. 그리고 나서 예, 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주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유원한테 따졌어요. 왜 나중에 온 저 사람들 기름을 먼저 넣어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닥터라는 거예요. 의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나도 닥터야 그랬어요. 네, 정말 질서는 그런 것들이 이쪽에 문화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무리 문화라고 새치기 하는 게 문화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얘네는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빡치지 마세요. 그랬다고. 저스트 해프닝이에요. 네. 차들도 보면 뒤에다가 자기의 직업을 스티커로 붙이고 다녀요. 글로 써가지고 뭐 닥터라든지 아미라든지 뭐 폴리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쪽은 계급 사회다 보니까 자기 직업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함으로써 이제 위세 떠는 거죠. 주눅들게 하고 하층민들을. 예, 네, 그게 인도 문화입니다. 이거는 뭐 옳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쪽 문화니까. 그리고 자기의 계급, 계층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차에 마시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세차했더니 블링블링 하네요, 제 바이크가. 먹는데 멍멍이가 나타났어요. 와 이거 손떨방 망가졌나 보다. 계속 떨리네요. 치킨 비리아니 볶음밥 시켰는데 닭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안녕. 아예 이젠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요 자크핸드주의 인도의 동쪽 주입니다. 콜카타와 왼쪽이요. 위쪽에 왼쪽. 네, 지금 호텔 힐사이드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왜 오늘 원래 린치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삥삥 도는 바람에 이쪽 도시에 왔어요. 이름 모를 도시에. 그래서 그냥 이것도 운명이겠다 해가지고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루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좀 멀리 안 가면 어때요? 그렇게 멀리 못 왔어요.
가야에서 여기 핸드버그인가 뭐 그런 이상한 이름의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호텔도 부킹닷컴 검색해 보니까 딱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한 군데 잡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쉬다 가겠습니다. 네, 호텔 로비에서 에너지 충전 중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도 시켰고요. 예, 콜라 이것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버터 마살라 치킨이라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 시키고요. 그리고 에고물 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충분히 에너지 충전하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셉션에서 과자도 파는 특이한 호텔입니다. 재밌죠? 낮잠을 정말 푹 잤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까도 운전하는데 너무 잠이 쏟아져가지고 감기약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이 쏟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도시에 그냥 하루 머물러 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좀 어때요? 네. 하루 쉬고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